수능특강 22강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게이트웨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30번이었다. 자, 이걸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어휘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늘 강조했지만 변형문제로는 빈칸 문제에 대비를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순서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순서의 단서라고 표시한 게 바로 이렇게 however, this 이런 부분 그 다음에 but, such, galloping, consequently 요 세 부분을 이용해서 특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순서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전체적인 단락은 그래 이게 배경을 설정해 배경을 설정하면서 어떤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 이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올바른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또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친 부분들이 있지. 자, 이 부분이 진짜 이 글의 주제라고 하겠다. 중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바로 앞에 있는 문장, 핑크색에 있는 이러한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진술, 바로 예시가 들어갔다라고 하겠어. 자, 그러면 일단 배경 설정,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자. 사회적 통념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야. 벌써 딱 나오잖니. One misconception, 하나의 오해는. 자, 그런데 그 오해가 종종 나타난대. 물리과학자들의 그래서. 그런데 그 물리과학자들은 are looking at biology, 생물학을 보고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그 외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생물학을 보고 있는 이 물리과학자들의 그래서 종종 나타나는 그러한 오해는 is that 데디아입니다. 해놓고 데디아는 끝까지 가는 거야. 자, 끝까지. 그게 뭐냐? 환경이 appears to them, 그들에게 to be a static entity, 어떤 정적인 실체, 그러니까 정적인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적 실체, 정적 존재는 cannot contribute, 어떤 새로운 정보도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화가 발전되어 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진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정적인 존재로 보인다는 것, 그게 바로 잘못된 오해라는 거지. 그럼 벌써 우리는 딱 알 수 있잖아. 여기서 이제 대립상을 이루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정적인 거야. 자, 뭐가 정적이다? 환경이 정적이다.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논지가 어떻게 되겠니? 환경은 정적인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겠지.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by no means, 결코 뭐뭐가 아니다지. 결코 the case, 그러한 경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 환경이 정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far from being static. 정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거는 분사구문이야.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직역으로 해석하면 이거지. 정적인 것과는 아주 멀게도 그 환경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말로 조금 더 편하게 한다면 정적이라기보다는 그 환경은 constantly,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리고 환경은 제공하는 중입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그 진화하는 개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경은 변화한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다? 그런 변화가 지금 계속해서 진화하는 이런 개체들에게 또 다른 도전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이 얘기를 던지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다음 문장에서 던지는 거야. For higher organisms. 더 고등 유기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고등 생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are those 변화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 있지? 이렇게 핑크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 이게 바로 static과 대립이 되는 바로 변화를 가리킨다고 해서 선생님이 표시를 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우즈는 변화인 거지. 그러니까 고등 유기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환경에서의 변화가 바로 변화래. 자, 만들어지는 변화래. 누구에 의해서? The contemporaneous evolution of other organisms. 다른 유기체들, 그러니까 다른 생물의 동시대적인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변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에 있어서 이제 계속 이제 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바로 자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다른 생물들에게서 동시에 발생하는 그러한 진화, 진화에 의해 만들어진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거지. 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말의 경우가 나오는 거야.
예시로서 말이 나온다. 자, 그래서 말 발굽의 진화는 뭐로부터 진화했느냐? From a five-toed foot. 그러니까 다섯 개의 발가락을 가진 그러한 발로부터 말 발굽으로의 진화는. 그러니까 말이 옛날에 다섯 개의 발가락이 있었나 봐. 근데 지금 뭐 말굽이잖아, 말굽. 그지? 그것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형식이다. 그 말이 to gallop, 질주하도록, 아주 빠르게 질주하도록, 그 평원, 탁 트인 평원 위를 빠르게 질주하도록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 발굽이 이 다섯 개의 발가락보다는 훨씬 더 잘 달리게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나 이런 거 이제 문장 넣기 순서 좋지. 그러한 갤러핑 질주는 of no advantage.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 근데 no가 들어갔으니까 전혀 이점이 아닙니다. 뭐에게? 말에게는 전혀 이점이 아니다. 뭐 unless는 if 나시잖아. 만약 그것이 쫓기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포식자에 쫓기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식자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갈 때는 그게 효과적인데 그 외적인 부분에선 전혀 이점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말에 효율적인 작동기제, 그 달리기를 위한 그 효율적인 작동기제는 이 사실 효율적인 작동기제가 바로 이거 말 발굽인 거지.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지. 말 발굽이 바로 효율적인 작동기제인 거야. 그것은 would never have evolved. 자, 가정법이 들어갔네. 자, 결코 진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뭐? except for the fact. 자, 여기서 except for는 이게 without하고 똑같지. 뭐뭐이 없다면 이건데, 자, 이거는 바로 if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없었더라면. 자, 어떤 사실? 그 육식 포식자가 동시에 더 효율적인 공격 방법들을 발달시키고 있었다는, 진화시키고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더라면, 결코 진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말굽으로 왜 진화했다는 거야? 그 자신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더 정교하게 공격 방법들을 계속 발달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이제 계속 진화했다라는 거지.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준다. Consequently, 그 결과. 그러하다 보니까, 이러하다 보니 그 결과, 그 법칙, 어떤 법칙이지? 자, 얘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R 앞에까지 가야 되겠네. 그래 놓고 이제 전명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법칙, 어떤 법칙이냐면 근거를 둔 법칙. 다른 종류의 어떤 생물들 사이에, 생명체들 사이에 생태학적 관계에 근거를 둔 그러한 법칙이 당연히 어떻겠니? 필수적이다가 돼야지. optional, 선택적이 아니라 바로 essential이 돼야 되겠네. essential, 필수적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그 다양성은 뭐야? 그것이 낳았던, 그것이 생겨나게 했던, 여기서 그것은 바로 진화다, 진화, 진화를 가리켜. 그 진화가 생겨나게 했던 그러한 어떤 생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이걸 간단하게 좀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였어? 배경 설정을 했어. 물리학자들은 환경이 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데 무슨 얘기지? 그게 아니다. 환경은 정적이 아니다. 환경은 계속 변한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하는 개체들에게 계속해서 도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그런데 이 더 고등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환경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유기체들,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에게서 동시대에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진화가 만들어낸 그러한 변화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 이야기를 한 거야. 말 발굽, 왜 말 발굽으로 이렇게 진화했는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무슨 얘기를 하니? 자, 이렇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유기체 사이에서의 그런 생태학적 관계의 근거를 둔 법칙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유기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태학적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기반을 둔 법칙이 필수적이라는 거지. 왜? 진화를 이해하려면, 그리고 그 진화가 만들어낸 그러한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법칙이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 아주 빈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however,
그 다음에 search, galloping, cost control 이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순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맥락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항상 이 글을 단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 거기에 명심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트웨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